자료들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은 간단하게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사철 흐르는 계곡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힐링 공간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좀 더 앞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체는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잔디마당 잘 가꿔져 있고요. 텃밭도 있고요. 자, 이쪽에 대문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뭐 넉넉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절전을 위한 태양광이 되겠고요. 이쪽에 가면 태양열이 있습니다. 온수를 위한 태양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본 컷입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이쪽이 예, 현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데크가 쭉 둘러져 있는데요. 방킬라인 목재입니다. 아주 고급 자재가 되겠고요. 자, 이쪽은 네, 표고버섯 재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앞, 상공에서 본 경계를 짚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부분이 오늘 매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쭉 보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일단 소개해드리는 매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또 추가로 하나 더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이건 오늘 매물과는 별도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오늘 매도인의 소유의 임야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약 300평 됩니다. 300평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가격은 3천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00주 정도의 헤이즐넛 견과류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입니까? 오늘 매물과는 별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의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오늘 매물의 대문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한국 영상으로 현장 경계는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오늘 먼저 외관부터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차량이 주차가 돼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오늘 우리 매물은 전기차 충전소가 가정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또 이용을 하시는 분한테는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전기차 이런 것들 요즘은 워낙 친환경적이고 또 연료비도 저렴하니까요. 관리비가 아주 적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긴 합니다. 자, 오늘 매물 역시 또 태양광, 태양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곳은 태양광입니다. 전기료 절전을 위한 태양광이 되겠고요. 자,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 도토리 그리고 편배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도토리 안녕. 자, 도토라 일로 와봐. 자, 우리 도토리 보세요. 귀엽죠? 우리 도토리. 자, 그리고 앞쪽에 이제 편배기인데 편배기는 안 나옵니다. 편배기는 그냥 시무룩한 남자친구예요. 자, 우리 편배, 아, 우리 도토리, 우리 도토라. 자,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도로 있죠? 여기가 지금 도로로
깔끔하게 돼 있고요. 옆에 지금 석축 쌓여진 곳 일부분 경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 텃밭에는 뭐 온갖 거 다 키워서 드신다고 해요. 지금도 저기 보면 무가 있네요. 보니까 10여 가지가 넘는 그 쌈야채들 비롯해서 다양한 작물들 여기서 키워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가로등이 조명이 쫙 펼쳐져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여기는 여러분 참나무 그 표고버섯 쓸 키우기 위한 공간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에요. 외관이 아주 튼튼하고 또 약간 유럽풍의 느낌이 좀 있는데요. 천천히 짚어드리고, 자, 여기 오늘 매물은 잔디밭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잔디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죠? 관리하시는 거는 뭐 열심히만 하시면 이 정도 충분히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뭐 주변 풍광이 좋기 때문에 해발이 여기가 이제 160여 메타 정도가 됩니다. 앞쪽에 보셨던 계곡도 있고요. 워낙 조용하니 좋습니다. 자,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일단 외관부터 쭉 볼게요. 지금 여기는 참나무 그 표고버섯 종균을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최근 거고요. 저 위쪽에가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장작이 꽤 많이 보이실 건데요. 우리 매물을 오늘은 보일러는 난방은 화목 보일러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장작들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기는 태양열입니다. 태양열이에요. 온수를 사용하기 위한 태양열이 여기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올라가서 오늘 자 보시면 오늘 매물 여기 펜스는 경계는 이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저기 참나무 지금 표고버섯 재배사 있는 쪽까지 연결이 되고요. 안쪽이 우리 매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뒤편이 오늘 우리 매물입니다. 또 그래서 여기 우리 매물 여기에 관련해서도 별도로 그리고 뭐 포함해서 이렇게 매수가 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요걸 제외한, 지금 보시는 이곳을 제외한 가격과 포함한 가격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야, 정말 본인 직접 거주를 위해서 아주 튼튼하게 지으신 흔적들이 다 보입니다. 내부는 더 알찬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여기도 지금 장작이 또 보이네요. 자, 이쪽에 지금 화목 보일러가 있습니다. 여기 화목 보일러는 여기 아주 그 화력도 좋고요. 좋습니다. 여기 혹시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시려면 여기 하나 추가 설치하시고 병렬로 연결하시면 돼요. 하나씩 켰다 껐다 서로 조절해 가면서 번갈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름 보일러도 설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그죠? 깔끔하게 농기구나 여러가지 장비들 다 수납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맞다, 포도야. 우리 포도, 네, 고양이. 아우 잠이 와요. 네.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습니다. 포도, 어우, 자라.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뒤편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갈로 되어 있어요. 자갈로. 자,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자그마한 문이 있는데 여기 뒤편도 창고로 또 이용을 하십니다. 곳곳에 수납 공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리고 앞쪽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네, 쭉 가겠습니다. 여기 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이용을 하고요. 네.
이쪽에 경계 정확하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쪽은 빨래 근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 장독대로 마련하시기 위해서 밑에다가 지금 원래 이게 디딤석처럼 되어 있는 이건 뭐라 그러죠? 블록을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괜찮죠? 여기다가 이제 장독대 이런 거 탁 나누시면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네가 있습니다. 자, 그네. 물기가 좀 있긴 한데 살짝 앉아보겠습니다. 오! 좋네요. 네. 괜찮죠? 자,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앞쪽에 여기 또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앉으셔서 뭐 야외에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바베큐 파티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겠네요. 네, 앞쪽 산을 바라보면서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한 바퀴 돌아봐 드렸는데, 자, 위에 보시면 그 지붕은 이제 스페니쉬 기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데크 있죠? 여기 데크는 여러분 방킬라이, 예, 아주 고급 자재입니다. 일반 데크와는 틀려요. 예, 방킬라이로 또 시공을 해 두셨고, 자, 여기 지금 벽돌 보시면 온벽돌이에요. 여러분 파벽돌 아닙니다. 온벽돌로 전체 외관을 다 둘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해 보이도록, 예, 그렇게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는요, 직접 거주를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친환경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내부 하나 또 공개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내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친환경적인 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현관문부터 보세요.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목으로 아주 두텁게 되어 있고요. 자, 내부에도 지금 보시면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네,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주 튼튼해요. 원목으로 통짜입니다. 통짜.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주하시게 될 여기 현관은요, 보통의 집보다 약 1.5배, 크게는 2배 정도 크기가 넓습니다. 왼쪽에는 신발장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3칸이에요. 3칸. 3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네, 수납공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 보시면 바닥은 또, 네,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면동 슬라이딩 도어를 통과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왼쪽 보시면 일단 거실이 있고요. 소파 월 뒤편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보시면 주방이 되겠죠. 주방도 아주 넓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 2층 다락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방이 있어요. 우리 공주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 욕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오른쪽에 또 우리 공주 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층에 방이 총 3개입니다. 1층에 방이 총 3개고요. 그 다음에 욕실이 2개, 주방, 거실 이렇습니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거실인데요. 한 바퀴 싹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뭘 설명할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창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는 약 2.7m 정도 층고 높이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톤을 보시면 아주 밝은 톤입니다. 그러니까 도어라든가 그 다음에 몰딩 전체가 아주 밝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고 쾌적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그와 반해서 이제 주방은 조금 더 블랙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대비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에 지금 천정 보시면 가운데 큰 등이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매립
등이 있는데 모두 LED 등으로 오늘 매물은 전체 LED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 보시면 이게 지금 굉장히 두꺼운 거 있죠?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충격이라든가 뭐 긁힘이라든가 굉장히 강한 고급 장판이 되겠습니다. 두께가 꽤 두꺼운 요즘 이런 것들 많이 시공들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매물 앞쪽으로 오시면 자, 그 지금 현재 바깥쪽 전망이 다 훤히 보이실 텐데 안쪽 바깥쪽에서는 안쪽이 안 보입니다. 코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우리 오늘 매물은요. 전체가 독일제 백화 창호, 백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백화 시스템 창호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예,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중 단열 시스템 창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단열이나 이런 데 강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여기 벽지 보이시죠? 벽지가 다 친환경 벽지입니다. 고급 벽지들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뭐 풀이라든가 이거 다 무공해, 그러니까 무해한, 그죠? 친환경 도료들, 그리고 안쪽에 접착제들 다 그런 것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매도자분의 건강도 생각하시고 자녀분을 위해서 처음 지으실 때부터 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 보시면 자, 여기 상판을 보시죠. 상판 그 인조 대리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이런 거 시공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던데 아주 고급 제품입니다. 스톤이에요. 돌이에요. 돌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이런 장에 보시면 올라가죠? 네. 요런 것도 보시면 다 모두 다 독일 제품들을 안쪽에다 이렇게 대놨어요. 국내산으로 쓰진 않았고요. 그만큼 집을 지으실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인덕션이 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보시면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흐리나 이런 것들 안 아프도록 높이를 또 상당히 높여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수전이 있습니다. 앞뒤로 지금 우리 개수대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수전은 국내산이고요. 국산이에요. 자, 여기 수전은 고가의 독일제 수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는,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있어서, 그 절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발을 갖다 대면 이제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꼭 제가 지금 발만 갖다 댔는데 이렇게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그 뒤편 보시면 여기 주방 쪽 뒤편에만 지금 그 타일로 마무리 해놨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런 아주 좋죠. 후드가, 네, 후드가 바로 위쪽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위쪽 오른쪽으로 오시면 다용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음식들이나 이런 걸 수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바닥은 난방은 안 됩니다. 욕실은 두 곳 다 난방이 되지만 여기 다용도실은 난방은 안 된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오늘 그 예닫이 도어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매물에 사용된 이런 그 문들은요 모두 다 방수 도료가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문들입니다. 요것들도 가격이 일반 것보다 조금 더 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냉장고가 두 개가 들어오고도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식탁 자리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문을 열면 바깥쪽으로 장독되어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안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쪽입니다. 자, 이쪽 안방은요. 거실보다 층고가 조금 더 높아요. 약 3m 정도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방감과 시원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벽지를 보시면 거실과 색깔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컬러를 조금 다르게 다 해놨습니다. 역시 친환경 벽지, 친환경 접착제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 한쪽 벽면을 이제 붙박이장이 모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요것도 고급 제품들로 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앞쪽에 창호들 역시 또 이제 백화 제품으로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파우더 공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에 지금 안방 욕실 치고는 꽤 커요, 그죠? 그리고 부스가 샤워 부스가 별도로 있고 여기 난방이 또 됩니다. 타일도 보시면 전체적인 뭐 도어 문 색깔이라든가 전체 집안 분위기와 똑같은 컬러로 연한 컬러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쪽으로 가야겠죠. 자, 이쪽에 작은 방 두 곳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이쪽이 작은 방 한 곳입니다. 이게 우리 공주님 놀이방이에요.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책상도 놔놨고요. 자, 지문 보지 마시고요. 공간만 보시면 역시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아, 정말 세심하게 해놨죠. 따님방이라고 이렇게 등도 이쁜 걸 해놨네요. 자, 그리고 역시나 방 크기는 적지 않습니다. 침대나 이런 거 넣기에도 충분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이쪽이 가족 욕실입니다. 이쪽도 보시면 안방 것보다는 훨씬 좀 크네요, 그죠? 이쪽 바닥은 난방이 되고요.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바닥에요. 난방도 되지만 여기 그 방수 도료를 아쿠아 디펜스라는 그 자재를 사용을 해서 방수 이런 것들을 안쪽에다 다 처리해 놨습니다. 이게 다 수입산인데 아쿠아 디펜스. 네, 좀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방수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 또 보시면 여기는 붙박이장 한쪽을 또 차지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공주 방인데 역시 그냥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옷장이나 이런 건 별도로 필요가 아예 없고요. 자, 그 다음 또 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도 이쁘게 돼 있죠. 사실은 여기 그거예요. 배전함에 여기 물 그죠? 배관함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이쁘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계단 폭도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턱을 놔놨기 때문에 여기가 보시면 경사가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경사도가 높질 않고요. 자, 여기가 다락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락 보시면 약 10여 평 정도의 넓이를 차지를 합니다. 살짝 한번 보시죠. 네. 창이 앞쪽에도 있어요. 앞쪽에도 있고 아주 공간이 넓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은 넓게 되어 있고요. 대신 여기 지금 현재 난방은 안 됩니다. 만일 필요하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판넬을 깔면 되겠죠. 전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층고 높이도 꽤 높아요. 한 2m 정도는 가운데는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또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